재개발 지금 투자들 하시려는 분들, 그 광명 뉴타운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명 뉴타운이 뭐 대장 아파트가 될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요 1구역 같은 경우는 4,291가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면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광명 역세권하고 인접한 그 11구역이에요. 높이를 보면 지상 42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모와 이런 사업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1090설사 중에서도 가장 뭐 형님 노릇을 하는 그 건설사인데 현대건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11구역 같은 경우는 뭐 2028년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12구역을 보면 철산역하고 인접한 곳이에요. 철산역하고 인접한 곳. 그래서 여기는 2097가구 정도 되고 지하 7층, 지상 29층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2017년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분양가가 2배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거 뭐 서울도 아닌데 고분양가가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컸던 곳이 요 광명 뉴타운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미분양 물량들 다 털고 있잖아요. 다 털고 나서 11구역하고 12구역의 일반 분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 3구역이 이미 올해 뭐어 지금 그 시작을 해서 입주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가 광명동하고 이제 철산동 일대 추진하는 그 재개발. 여기는 이제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런 재개발인 지역도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곳들은 11개 구역 중에서 한 9개 구역 정도는 다 분양을 마쳤어요. 여기 이제 11, 12구역이 아니라 14구역이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 여기가 한 110가구 정도 됐던 곳인데 여기도 이제 분양을 마쳤고요. 15구역은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 여기도 1,300가구 정도 됐습니다. 여기도 2022년에 분양을 마쳤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16구역 광명 아크로폴의 자유위브. 여기가 2,000가구가 넘는 그런 규모예요. 굉장히 좀큰 규모죠. 여기도 2021년까지도 해서 입주가 마무리가 된그 사업지가 광명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1구역에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가 3,500가구 정도 되고 2027년에는 5구역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2,800가구 정도가 향후에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9구역에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1,000가구가 넘는 그 물량들이 집들이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광명 사거리에 위치한 이곳이 뭐 여기 이제 만약에 11, 19, 12구역까지 된다라면은 총 가구 수가 한 2만 5천 가구 정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고 뭐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11구역 같은 경우가 뭐 현대건설에서 적극적으로 뭐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에 뭐 착공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12구역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인허가 이제 절차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완판이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냐에 따라서 흥행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좀 관심을 가지면서 내년 분양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미분양들이 난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5구역, 9구역, 2구역 같은 경우 그래도 결국 완판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요 이제 9구역이나 5구역, 2구역 이런 것들이 실패를 했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9구역 같은 경우가 59제곱미터가 한 8억 9천 9백만 원, 9억 정도 됐던 가격이었는데 미분양이 좀
발생을 해도 그래도 임의 공급 안에서 다 해소가 됐고요. 9구역도 뭐 5차, 2구역도 4차 정도 임의 계약을 해서 마무리 했는데, 두 단지가 이제 84제곱미터가 여기는 11억 5천 정도 분양을 했고, 여기는 12억 3,500만 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완판을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임의 계약까지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게 사업 주체로 봤을 때는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흥행에는 실패는 못해 지만 그래도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더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들을 혹시라도 뭐 이미 계약을 나왔을 때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유 타운에 혹시라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구역, 12구역 모두 역세권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시간을 좀 길게 잡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에 대한 그 프리미엄, 이것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재개발 구역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입주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프리미엄 상승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상승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프리미엄을 갖고 나중에 시세 차익은 장기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이 가격보다도 올라갔을 때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뭐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들이, 좀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쪽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사업의 극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든지,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일정 시점, 완공 시점은 어마어마한 뭐 돈을 벌겠죠. 그래서 뭐 투자 전략으로 본다라면,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뭐 사업의 한 중기, 단기, 단계 정도 됐을 때 어떤 투자로 이제 차익 실현을 보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실입주까지 본다라면, 뭐, 초기보다는 한, 뭐, 중기 정도의 단계 정도에 들어가서, 어떤, 뭐, 실거주 입주까지도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에 가까워지면 프리미엄 상승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될수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응?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좋은 전략은 아니다. 만약에 전략을 세립을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는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수익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자적인 성향이 있고 좀 젊은 수요자들, 젊은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가격이 오르고 분양이 마무리가 된다라고는 볼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서울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고분양가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거주적인 측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투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전에 8억 9천에서 12억 5천까지도 올라갔다라면 8, 9억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성공이 되는 거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2억 넘는, 뭐 물론 그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의 차이가 좀 크게 되는 거겠죠. 아까 5구역 같은 경우 84제곱미터가 11억 5천이었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12억 3,500만 원이잖아요. 벌써 이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분양을 하면 이 가격보다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요. 공사비도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경쟁률도 올라갔죠. 청약 열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쫓아가는 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임대 수익을 보면서 나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좀 인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수익을 기대한다면, 서울권에 있는 주택이나 뭐 어떤 재개발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게좀더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요 광명 지역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런 이제 투자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명뉴타운의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는 것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광명뉴타운이 개발되지만 여기가 아무래도 어떤 일자리가 좀 풍부하고 또는 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그 주요 지역 최근에 그런 광역교통망 이런 지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보다는 좀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 계획들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